안녕하세요. 김광용 작가입니다. 이번 작품은 소망의 어린 양인데요. 작품 감상하시는 분은 이 작품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 참 궁금합니다. 작가인 저는 천희롱의 꽃말이 변함없는 사랑이라 어린 양과 천희롱의 구도를 개념미술로 표현하였습니다. 이 작품의 소장자는 김광복 목사님이시고 광명에 있는 새생명교회에 전시되어 있어 언제든지 가시면 작품의 퀄리티를 보실 수 있고 마띠에르도 만져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들면서 느꼈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데요. 시적 표현과 함께 작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. 제목 소망의 어린 양. 맑고 순수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린 양. 어린 양 옆에 있기만 해도 꽃은 피어나고 향기로움으로 물들여진다. 어둠 속 넘어 한 줄기 빛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은 외롭고 가난한 이들에게 더없는 위로와 위안이 되고 있다. 한 마리 어린 양을 통해 눈물과 아픔의 세상이 평화롭고 기쁨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하리라는 작은 소망을 가져본다.